안녕하세요. 오동진 고교대 크랭크인.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동진 평론가께서 해외영화제 저를 빼놓고 아주 좋은 데를 가시는 바람에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제가 꼭 뵙고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어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이분을 뵙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동진 고교대 크랭크인은 그 유튜브 이대로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TV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기다렸던 손님은 영화 대장 김창수의 이원태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기소개를 짧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소개를 짧게 다 하셔가지고 예, 영화 대장 김창수의 감독 이원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하고 인연이 제가 꽤 됐죠. 예. 지금 제가 존댓말해서 약간 어색한데 원래는 반말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예. 이제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인데 한 몇 년이나 됐죠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만나서 계산을 해봤는데 23년쯤 된 친구 네. 같습니다. 네. 참 친구처럼 잘 지내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감독님과 기자로 만나서 예.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편합니다. 친구가 옆에 앉아있어서. 예. 그때 이제 제가 뵀을 때는 MBC 쪽에 예, 예. PD로 일하셨어요. 초년병 시절이었잖아요. PD 초년병, 기자 초년병. 그래서 서로 이제 애완도 나누면서 맞습니다. 술도 마시고. 우리 고교대 기자님 집에서 잠도 많이 자고. 그랬죠. 술 취해서 자고 그랬었죠. 네, 선배님도 욕도 좀 하고. 예. 네. 회사 사람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감독님으로 오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쁘고 예. 그 영화가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만 다른 영화보다 훨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 속마음이 진짜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를 하시다가 이제 감독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뵀을 때 옛날에는 그 예능 PD 일을 예.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어떤 거를 주로 하셨었죠? 저한테 대표작이자 지금까지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1회부터 120몇 회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네. 그게 언제냐면 15년 전이에요. 그게 이제 제 대표작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일을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서프라이즈 PD 예, 그 이름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죠. 예.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중간에 그 연기하는 부분 같은 게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죠, 연기. 그러니까 자료화면도 나오지만 예.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걸 2년 동안 하시면서 예능 같은 거 하시다가 그 연기 쪽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 10년이 영화 쪽으로 이어진 배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섣부른가요? 제 판단. 아니요, 그게 약간 이제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인 게 제가 원래 제 꿈이 영화였었거든요. 방송보다는. 그래서 영화를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방송 일을 하다가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이제 연출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생산했잖아요. 매주 다른 이야기들을 5개씩 그렇죠. 찾아내서 그걸 구성을 해서 대본을 써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하드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연출을 하게 되면서 좀 내공이 쌓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된 그 프로그램이죠, 저한테. 그 자료 발굴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자료라 하면 그, 내용들. 그 아이템들? 아이템들. 아, 초창기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템 찾는 게. 세상에 그렇게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많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같이 일했던 작가, PD들 다 모여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아이템 찾는데 거의 일주일에 반 이상을 허비하고 아이템 찾고 나면 촬영하고 편집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매일 그냥 하루 그 전날 촬영해서 그날 밤샘해서 그 다음날 방송 내는 거의 그런 상황으로 2년 동안 2년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요. 시청률이 좀 급속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시청률이 확 치고 올라가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막 제보가 들어오니까 아이템 찾는 고통이 확 줄었죠.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PD 중에는 약간 동생이지만 백곰 PD는 되게 잘 나가는 드라마 감독님 되셨잖아요. 예. 흥행제가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많이 했죠. 그거 보면서 뭐 어떤 TV에 남아있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은? 아니요. 그런 생각은 뭐 별로 한 적이 없고요. 뭐, 그, 이제, 우리, 백호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나가니까 너무 좋고,
자주 만나거든요, 지금도. 아, 지금도? 예, 예, 그럼요. 만나서 작품 잘 될 때마다 막 같이 축하하고, 뭐 또 힘든 일도 좀 이런 스트레스도 좀 덜어주기도 하고, 친해져, 지금도. 그래서 뭐, 그때 계속 남아 있었을 거, 왜 내가 영화를 했나,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단지 이제 제가 영화하고 나서, 사실, 영화 일들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막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투자사에서도 좀 있어 보고, 제작 일도 좀 하고, 그 과정에 끊임없이 이제 감독이 꿈이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계속 쓰는데, 영화 한 두 번 정도 엎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좀 많이 힘들고, 아, 내가 이 짓을 왜 내가 꿈을 못 버리고 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그때는 뭐 당연히 들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작에도 관여하셨었죠. 어떤 예. 작품이었죠? 그 오싹한 연애라고 예. 제가 제작 타이틀에 이름을 같이 올렸는데,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제작을 할 깜냥이 안 됐고요. 같이 이제 기획을 하고 좋은 시나리오를 찾아내서 제작에 참여를 했죠. 제작자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제작자로 참여한 정도였다. 예, 예, 예. 약간 스스로 겸손하게 말씀하셨군요. 아니요, 겸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쭉 써오셨다 그러죠? 예, 그거는 제가 이 영화가 대단 김장수의 주인공 관련된 영화가 이미 예전에 이미 나왔어야 되는 영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예. 좀 예전에 그 암살 밀정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 이야기들도 조명이 됐었고 딱 좋은 시점에 이 영화가 나와서 관객들이 더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실화잖아요. 그러니까 실화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부담감 그리고 좀 실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혹여 왜곡에 대한 예. 부담감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은 게 아니고요. 사실 뭐 너무 많았죠. 근데 어떤 제가 개인적인 계기가 그 가족 여행을 상해로 갔었는데 언제쯤이죠? 2012년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상해 임시정부를 저도 이제 처음 갔는데 제가 상상했던 임시정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조그만 공간에 저 간이 침대에서 김구 선생님이 먹고 자고 하셨다. 그 상황에서 눈물이 막 너무 나더라고요. 아들이 한마디 또 거들었다고. 제 아들이 아빠, 제가 우니까 아들이 창피하고 이러니까 아빠 왜 울어?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도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감정도 생기는 거구나. 아 중요한 말씀이네. 예, 아는 게 있어야 느낌도 있는 거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고 그 이제 제가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영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의 뭔가를 어딘가를 영화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을 예. 뭐 죽였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같은 죄수들을 도와주고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백범일지 예. 이런 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요. 백범일지에 조금 나와 있나요? 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여러 번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예, 예.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백범일지가 제대로 된 거는 두께가 이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생의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뒤로 넘어가면 잊혀져요, 이게. 저도 앞부분이 23년 전에 뵀지만 그걸 한 3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앞부분에 있는 데다가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으나 잊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짧게 얘기했는 줄 기억했었는데 꽤 있었군요. 예. 예. 꽤 자세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게 김구 선생님도 그 나중에 이제 쓰신 거잖아요. 네. 자기 이제 그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진 않으셨어요.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되게 자세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떤 그 기능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감옥 상황에 대한 우리 역사적 자료로도 기능을 하거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그 부분을 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제 저희 영화를 보시면 이 크게 영화의 뼈대가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거의 백범일지에 제가 기초해서 예,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이더라도 고민은 많으셨겠지만 또 자료가 충분하고 또 직접 아. 기술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 토대를 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더라고요. 뭐냐면 자료가 많이 없으면 이 창작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창작이 허용치가 높은데 자료가 많으면 그 자료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 창작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구한말 그 시대만 해도 사실 역사적 자료들이 꽤 남아 있는 시기니까 함부로 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백범일지를 놓고 시나리오 구성을 했지만 그 시대 자체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인천이라는 그 개항장 시기의 공간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감옥의 역사, 동서양의 감옥을 생활을 겪었던 많은 분들의 소설이나 수기도 좀 많이 찾아 읽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예. 오히려 자료가 많은 게 좀 더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김구 선생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이제 영화를 저기 기다렸다가 예. 시사하고 나서 이제 대장 김장수가 결국 김구의 이야기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영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그 김장수가 김구라는 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스포일러가 조심스러웠는데 뒤늦게 이제 밝혀진 바에야 차라리 좀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좀 다른 쪽으로 했으면 일반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막 판단에. 네, 이런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제가 시나리오를 쓴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건 김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다가 초점이 아니었고요. 제가 시나리오 딱 기획 포인트가 정말 그 감옥이라는 사형수라는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간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의 내일이 없는 사람이 그 어둠을 이겨내고, 이겨냈다고 하기보다 견뎌낸 거죠. 그 어둠을 견뎌내고 희망을 찾는 그 이야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분이더라. 이렇게 그냥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랬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 중에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분이다. 김구 그러면 우리들이 역사적 인물로 굉장히 기억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분도 한 명의 인간처럼 한 명의 좀 여린 사람처럼 그리고 있다는 걸 느낌이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명. 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이언맨인 사람이 없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강했던 분들도 그걸 이겨낸 거지. 원래 강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진웅 씨가 정말 그 섬세한 연기를 저는 진짜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장면에? 예.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를 드러내기 싫어함에도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예.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 디테일한 그 감정의 이 파장 같은 거를 이렇게 밖으로 표출해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조진웅 씨가 그걸 해낼 때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는 현장에서 그 배우들의 연기에 특히 이제 우리 김창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무게를 갖고 있던 조진웅 씨의 연기에 제가 좀 압도당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을 꽤 여러 번 제가 받았거든요. 몇 번이나 갔나요? 그 테이크를? 한 번 갔습니다. 한 번에? 예. 오. 왜 한 번을 갔냐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날 촬영하는 새벽에 딱 왔는데 그 상태가 돼서 와 있더라고. 미리 준비했구나. 예. 그래서 스텝도 마찬가지고 감히 이제 저조차도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하고 이제 제가 스태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빙 많이 하지 말고 배우를 믿고 배우만 갑시다 우리. 예. 트릭 쓰지 맙시다. 근데 감독의 입장에서 편집을 또 해야 되니까 더 찍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한 번 더 찍고 샷 카메라 위치 바꿔서 또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테이크 딱 가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기술적으로 문제 없으시죠. 옆에 TD한테 감독? 예, 예. 카메라 감독한테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컷.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 이상 더 찍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 번에 간 테이크를 보시면 좀 색다른 게 될 것 같네요. 예.